나리 누나한테 갑시다. Don't 나리 누나나 보러 가자. 먹혀도 서큐버스 누나한테 먹혀야지. 야. 야. 월요일. 정확히 절반 남았군요. 진동소리와 함께 잠이 깼다. 바로 일어나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부터 쉬었다. 여기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 또다시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다시 눈을 감는다. 좀 더 푹 자는 건 어떨까 하고 스스로를 유혹해본다. 잠들고 일어나면 그냥 이 모든 게 끝나있고 그 결과가 어찌되는 그냥 그렇게 일어나야지. 몸뚱아리에게 명령하듯 내뱉으며 나는 몸을 일으켰다. 이쯤 되면 거의 알람이죠? 알람도 설정이 돼 있는데 문자가 알람을 대신해주네. 몸을 일으키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든다. 핸드폰에는 선택까지 4일이라는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벌써 4일밖에... 우와 씨! 핸드폰을 놓칠 뻔하다가 겨우 붙잡았다. 새로운 문자다. 설마... 호수... 다소 풀어져 있던 몸이 다시 빳빳하게 굳어버린다. 또다시 사람이 죽은 건가? 벌써 세 번째 겪는 일이지만 앞서 경험한 잔혹한 현장을 상상하니 나도 모르게 몸이 부르르 떨려온다. 그 지옥 같은 광경을 또 봐야 한다. 그것도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가서. 쉬 발이 떨어지는 게 이상하다. 망할. 의지할 곳이 없는 고독감. 당장 며칠 뒤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 단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현실. 마음이 아직 망가지지 않은 것이 놀라울 정도다. 그러나 지금은 움직여야 한다. 나는 겨우 마음을 추스리며 일어섰다. 다섯 번째 날은 시작되었다. 카운터에 들어서자 여관 주인이 언제나의 미소로 반겨준다. 이른 아침부터 어딜 또 가시나? 이 여관 주인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어쩌면 내가 만난 그 악마의 눈이 되어주고 있을까? 아니면 혹시 그 악마 본인일까?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다. 산책 갑니다. 산책이라... 하긴 요금방의 경치가 괜찮긴 하죠. 안개만 없었어도 진짜 철경인데 말이지. 네, 그렇군요. 나는 힘없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는 여관 주인을 지나쳤다. 주인은 마지막까지 날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호수에 도착했다. 짙은 안개를 머금은 호수의 풍경은 차마 그곳에 발을 딛기조차 어렵게 만든다. 나는 한숨을 쉬며 어딘가에 있을 살해 현장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5분 정도 근처를 헤맸다. 흥! 갑작스러운 피냄새에 걸음을 멈췄다. 이젠 익숙해질 때도 되었건만 되려 곧 펼쳐질 광경이 떠올라 발이 굳어버린다. 이 감각이 두려움만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차라리 거부감에 가깝다. 누군가의 죽음을 본다는 건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행위가 아닐까. 나는 굳은 다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고통이 스며들자 멈춰있던 다리가 움직인다. 가자. 나는 천천히 냄새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엔 세 번째 살해 현장이다. 한때 자아를 가지고 살아있었을 존재는 하얗게 굳어있어 아마 다시는 움직이지 못할 것이었다. 죽음의 원인이 되었을 상처. 거기서 흘러나온 피가 주위를 물들이는 광경. 그리고 주변의 기이한 흔적들. 나는 작게 한숨을 쉬는 걸로 이 모든 감상을 대신했다. 더 이상의 감상도 연민도 이제 무의미하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에만 집중하자. 나는 숨을 크게 쉬어 마음을 진정시킨 후 핸드폰을 꺼내들고 카메라 앱을 작동시켰다.
일단 전경부터 기록하자. 핸드폰 플래시가 빛을 뿜으면 호수의 전경이 기록되었다. 자, 천천히 둘러보자고. 일단 시체부터. 시체를 보니 머리가 아파온다. PD를 하면서도 이런 잔혹한 시체를 본 적은 없는데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체를 관찰했다. 길고 깊은 상처가 눈에 띈다. 거칠게 찢겨진 상처로 일그러지고 짓이겨진 피부가 보인다. 잠깐 고개를 돌려 숨을 내쉬고 나는 시체에 대한 기록을 마쳤다. 자, 계속 조사해볼까? 소환진이 깃발에 그려져 있다. 소환진의 크긴 상관없나 보군.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분석하고 있다. 그걸 깨닫고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소환진을 기록하고 뒤로 물러섰다. 책더미와 봉투들이 보인다.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아 살사치 뒤쳐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롱. 신경 쓰였던 책을 펼쳐 내용을 확인했다. 이건 유서인가? 사망자의 유서인 모양이다. 언뜻 의연한 문체 속에 무언가가 홀려있음이 드러난다. 매혹? 현혹. 이 키워드가 증거가 될 것 같다. 나는 그 특성을 기록했다. 길다란 돌 하나가 놓여져 있다. 의자인가? 아니면 제단 같은 건가? 나는 그 돌을 여기저기 뜯어보았지만 별다른 건 발견되지 않았다.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다. 뭔가가 빼곡하게 기록된 종이였다. 선박 기록인지 날짜와 시간이 적혀져 있었다. 증거는 안 되나? 워낙 옛날에 적힌 기록이라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다. 동물의 시체. 힘없이 늘어진 시체가 왠지 측은하게 느껴진다. 이 광기에 말려드는 생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일까? 동물의 시체를 좀 더 관찰한 뒤 기록을 마쳤다. 이것도 전령어야? 기이한 문자가 적힌 화이트보드다. 전령어랜다. 구령어. 야, 구령어가 무슨 다 구령어 쓰냐? 장난하냐? 보드에 문자를 기록했다. 아니, 씨. 아니, 구령어 쓰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정말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 안 충분한데? 이건 뭔데? 이거 안 봤잖아! 기록한 사진들이 잘 저장된 것을 확인했다. 나는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았고 빠른 걸음으로 호소를 빠져나왔다. 사람이 죽은 현장을 빠져나오니 여러가지 의미로 힘이 빠지는 느낌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이제부터 만나게 될 여자들 중 하나가 그 현장을 만들어낸 범인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그 여자들 중엔 분명 인간이 하나 있다. 나는 그 인간과 신뢰관계를 쌓아둬야 한다. 잘 생각하자. 나는 과연 누가 인간일까 생각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현옥이었죠? 세 번째는 서큐버일 확률이 지금의 단서로만 봤을 땐 가장 높네요. 솔직히 이 정도 가지고는 뭐 거의 아무것도 못해요. 단서를 모아야 돼요. 이게 단서를 모으기 전까지는 이게 찍을 수밖에 없고 만남을 가지는 거를. 아, 근데 이 정도면 선알이 이거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거 쌉 가능 아니야? 다른 사람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편파적으로만 진행하면 나중에 선알이가 서큐버스인 거 밝혀지면 잣대요. 아,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계속 선알이 그냥 파고 싶거든요? 근데 진엔딩을 봐야 되잖아. 해피엔딩을 봐야지. 뒤지는 거 보려고 우리가 이 짓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시리한테 가자. 근데 시리는 호감도가 너무 안 올라. 왜 저러는 거지? 내가 싫은가? 시리를 만나러 가자. 폐교에 도착했다. 최시린 또 여기 있군. 여느 때처럼 명상을 하고 있는 최시를 보니 조금 반갑기도 했다. 이 지옥 같은 마을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면 왜 항상 여기서 의식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만날 때마다 험한 꼴을 당하는 바람에 말할 타이밍을 항상 놓치곤 했다. 문득 최시리에게 당했던 험한 꼴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간다. 모든 의식이 끝났다고 했으니 오늘은 괜찮겠지? 최시리? 나왔다. 또동! 오셨어요? 왜? 함부로 나다니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러다 죽는다.
야, 말이 좀 심하지 않냐? 걱정돼서 와본 건데. 걱정? 뭔 퇴마인가 할 거라며. 쓸데없는 걱정. 그래서 퇴마는 잘 돼가는 거야? 역시나 최실이는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뭔가 다른 기묘한 분위기의 침묵이었다.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 나는 의아함을 느끼며 최실이를 바라보았다. 준비할 게 더 남았어. 왜 츤데레야 너? 그래? 뭔가 가라앉은 최실이의 표정에 나는 좀 더 깊게 물어볼까 하다가 관두었다. 어차피 최실이가 고분고분 대답해줄 것 같지도 않았고, 다만 최실이의 생각만큼 뭔가 잘 안 풀리는 건 확실해 보인다. 그럼 난 바쁘니까 이만 가보게. 어? 너무나도 갑자기 최실이가 쓰러져 버렸다. 야! 괜찮아? 난리굿 치지 마! 난리굿? 난리굿? 날 제지한 최실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아무 일 없는 것 마냥 짐을 싸기 시작한다. 뭐야 저 녀석, 갑자기. 난 어딘지 이상해 보이는 최실이의 다리 쪽을 바라보았다. 최실이의 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다. 야, 너 다리가... 내 말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최실이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보기에도 무거운 짐을 손에 든 채 몸을 일으킨다. 그 꼴로 어디 가려고. 야, 무리하지 말라니까. 거 정말 오지랖 널레. 나도 이 꼴로 어디 돌아다닐 생각 없다. 와, 속이 다 후련하다. 그래, 차라리 저렇게라도 대답을 해줄까 얼마나 좋은가. 그럼 어딜 가는 거야? 표정이 왜 그러나. 나는 내 얼굴을 더듬거렸다. 나도 모르게 속이 후련하단 표정이라도 지었나? 어쨌든 지금 어디 갈 건데. 저기에 여관 있어. 소망여관 말이지? 마침 잘 됐네. 나도 거기 묵고 있는데 같이 가면 되겠다. 거기 묵고 있다? 그럼 이 마을에서 내가 어디서 자겠냐? 최실이는 납득한 건지 뭔지 별말 없이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야야, 같이 가! 나는 얼른 그 뒤를 쫓아 최실이와 나란히 섰다. 짐은 나 줘. 그럴 필요는 없. 나는 최실이의 말을 더 들을 것도 없이 짐을 빼앗아 들었다. 최실이는 뭔가 불만을 표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이내 조용히 내 뒤를 따라왔고, 나는 생각보다 무거운 짐을 든 채 여관까지 걸었다. 힘든 기색을 비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이윽고 나와 최실이는 최실이가 묵고 있는 방문앞까지 도착했다. 이제 짐 돌려줘. 알겠으니까 문부터 열어. 괜찮으니까 돌려달라고. 다 왔으니까 문 안까지만 들어준다니까. 쓸데없이 시간 쓰지 말고 열어. 최실이는 혀를 차며 마음에 안 든다는 듯 가방을 뒤진다. 점점 이 녀석과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알아가는 기분이었다. 어? 아... 왜? 열쇠. 열쇠? 방 열쇠? 설마 없어졌어? 손가방? 손가방? 손가방에 넣어뒀다고? 그건 어디다 뒀는데? 어, 맞아. 폐교 교무실. 거기야. 교무실에 두고 왔다고? 확실한 거야? 어, 기억났어. 갔다 올게. 잠깐 잠깐, 그 꼴로 또 어딜 가? 내가 찾아올게. 너가? 아. 왜? 최실이는 실로 근본적인 걸 물어왔다. 아니 그럼 그냥 다친 사람을 그냥 보내?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 걱정 말고. 아, 아니다. 일단 내 방으로 가서 다친 데부터 좀 보자. 최실이는 납득하지 못했다는 얼굴이다. 이 녀석의 대답을 기다리는 건 시간 낭비임을 충분히 배웠지. 나는 바로 뒤에 있는 내 방의 문을 열었다. 내 방 앞이었어?
나는 그 말에 대답 않고 최시리의 등을 슬쩍 밀며 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 세상에. 별 저항 없이 내 방으로 들어온 최시리는 이내 벽에 기대 걸터앉는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더 이상 고집 부릴 것 같지는 않았다. 발 보여줘봐. 멍이 좀 심한데? 최시리가 슬며시 내민 발은 새파란 멍이 들어있었다. 멍에 쓰이는 연고가 있어서 다행이군. 나는 구급상자에서 연고를 꺼내 멍에 조심스럽게 발랐다. 아픈 모양인지 최시리의 다리가 흠칫하고 떨려온다. 어쩌다가 이런 거야? 알아 못하려고. 퇴마인지 그거 하다가 그거 이렇게 된 거야? 평소에도 이렇게 다치고 그래? 그냥 실수다.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적응이 안 돼? 무슨 적응? 내가 되물었지만 최시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젠 익숙한 광경인지라 나도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만다. 이렇게 다치면서까지 퇴마하는 이유가 있어? 이번에도 딱히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물었다. 이런 일방통행이 반복되다 보면 이 녀석과의 관계가 조금은 나아지겠지. 역귀를 몰아내야 하니까. 역병을 일으키는 귀신 말이지? 응. 내가 퇴치하지 않으면 안 돼. 놀랍게도 최시리가 간략하게나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애써 내색하지 않았지만 최시리와 조금은 친해진 건가 싶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자, 끝. 연고를 바른 다리에 붕대를 촘촘하고 단단하게 메고 마지막으로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최시리를 바라보았다. 최시리는 신기하다는 듯 자기 붕대를 만지작거리더니 나를 조금은 다른 눈으로 쳐다본다. 어디서 배운 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게 무슨 소린데? 내가 하는 일이 상처 좀 있다고 가만히 쉴 수 없을 때가 많거든. 급하게 움직이려면 이런 건 좀 익혀둬야 하니까. 바쁜 일인 모양이군. PD가 원래 바쁜 일이야. 그만큼 뿌듯하기도 하지만. 아, 이제 덜 아파. 그래도 함부로 움직이지 마. 간단한 응급처치만 해둔 거니까. 왜? 너 보기보다 착해? 허, 옌병? 그거 시비 거는 거냐? 아닌데. 여튼 폐교에 갔다 올게. 열쇠가 손가방 안에 있다고 했지? 교무실에. 빨간색이야. 교무실에 있는 빨간색 손가방. 금방 갔다 올 테니 얌전히 있어. 검고 긴 옷을 입은 사람들 조심해. 어? 검고 긴 옷이라고? 어. 그 사람들 공력이 엄청나. 너 따윈 상대도 안 돼. 보이면 무조건 숨어. 도망치거나. 그 악마 소환하기 전에 벽 뚫고 이 방으로 들어왔던 그 사람들 말하는 것 같은데요? 최시리는 특유의 딱딱한 말투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사뭇 진지했다. 검고 긴 옷이라면. 설마 그 놈들을 말하는 걸까? 알았어. 보이면 바로 숨을게. 나는 그렇게 말하고 내 방을 나섰다. 폐교로 가자. 아, 얘가 진짜 악마면은 이런 거를 말해줄 리가 없지 않아? 응? 폐교로 가는 길에 마을 사람 두 명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근처에 있다는 걸 모른 채 뭔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다. 어쩔까? 엿들어볼까? 엿듣자. 나는 근처 건물 그림자에 조심스레 몸을 숨겼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저쪽 폐교 있다뇨. 폐교? 그게 왜? 아니, 내가 폐교 근처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 뭔가 박살나고 어딘지 좀 무서운 소리였는데. 그런 거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마라. 사제님들이 뭐라고 하셨나 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제님 일에 관심 갖는 게 아니야. 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이나 하러 가자고. 남자들은 그 말을 끝으로 저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폐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다는 건가? 나는 잠시 멍청히 서 있다가 이내 다시 걸음을 옮겼다. 가보면 알겠지.
금방이라도 무너져버릴 듯한 폐교는 묘하게 사람을 짓누르는 기운이 감돈다. 나는 아까 전 마을 사람들의 대화가 신경쓰였다. 이 폐교에서 뭔가 일이 일어난 걸까? 쫄지 말자. 도전과제를 달성한 불안한 이야기. 나는 두려움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폐교로 들어섰다. 크기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은 학교였기에 최시리가 말한 교무실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다만 교무실에서 왠지 모를 섬뜩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기에 나는 잠시 그 앞에 서서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겁쟁이였나. 나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 마을에선 모든 것이 낯설다. 긴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순 없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나는 교무실 안으로 발을 디뎠다. 점점점. 교무실은 여기저기가 파손되어 있었다. 마치 짐승이 핥히고 간 듯한 흔적이나 박살난 유리창 등은 이곳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만들었다. 혹시 이게 최시리의 테마의 흔적일까? 나는 교무실을 멍하니 둘러보았다. 아, 찾았다. 빨간색 손가방. 저게 최시리가 말한 그건가? 나는 손가방을 집어들고 가방 안을 살펴보았다. 최시리의 기억이 맞았다. 303호라고 적힌 열쇠가 그 안에 있었다. 하... 다행히도 예상보다 싱겁게 끝났군. 나는 다시 교무실을 둘러보았다.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뭐라도 있나 살펴보는 게 어떨까? 뭐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나는 교무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교무실을 살펴봤지만 눈에 띄는 건 없었다. 오래전 사람들이 떠나고 방치된 폐교다. 사실 뭐 대단한 게 남아있을 리 없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찌그러진 캐비넷에 손을 뻗었다. 캐비넷 문을 열어본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일기장? 초등학교 일기장인 건가? 나는 무심코 일기장을 주워들었다. 일기장을 뒤적거렸다. 그날의 하루가 어린애다운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있었고 선생님이 매일 검사한 흔적도 나와있었다. 나는 다시 일기장을 덮어 표지를 보았다. 1979년이라고 적혀있었다. 1979년이라.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의 일기장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단순한 일기장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다시 캐비넷 문을 열었다. 나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아무 일기장을 한 권 더 꺼내들었다. 박근숙. 나는 일기장 주인의 이름을 읽으며 페이지를 넘겼다. 1979년 2월 11일. 오늘 계약을 했다. 이제 어제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무당집 딸내미가 전학을 왔다. 이름은 최실이라고 했지만? 머리카락도 할머니처럼 하얗고 앞머리도 부시시하고 정말 거지꼴 같아서 애들이 개더러 못난이라고 불렀다. 에? 애들 눈이 많이 높나 보네요. 최실이? 나는 일기장 표지를 다시 살펴보았다. 1979년. 그래, 이건 분명 1979년의 일기장인데. 우연히 이름이 같을 뿐일까? 최실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둘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이름 또한 아니니까. 하지만 최실이라는 이름, 무당과의 관련성, 그리고 하얀 머리카락. 이게 정말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 잠시만요, 최실이 40살이 넘어요? 최실이는 분명 마녀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마녀가 과거 존재했던 최실이라는 인간의 모습을 빌린 것은 아닐까? 뭔가 엄청난 것을 봐버렸다는 생각에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고르곤졸라, 피자, 먹고 싶다. 다시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못난이는 아버지랑 둘이서만 사니까 잘 놀아주라고 선생님이 말했다. 그런데 못난이는 성격이 되게 더러워서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고 조금이라도 집에를 걸면서 넘어진다. 잘 나오진 못난이는 꼭 미친 개 같아서 무서웠다. 학교 끝나고 엄마한테 못난이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무당 집안은 부정 탄다며 걔랑 놀지 말라고 하셨다. 2월 20일 학교 끝나고 기준이와 집에
가다가 못난이를 봤다. 오늘도 애들이 그 애에게 흙을 던지는 걸 보았고 기준이도 나도 같이 던졌다. 평소처럼 못난이는 화를 내며 우리를 쫓아왔다. 우리는 또 도망치면서 놀았다. 3월 5일 오늘도 못난이 혼자서 집으로 갔다. 못난이는 나랑 집 방향이 같아서 계속 같이 걸어야 하는데 오늘은 나 혼자뿐이라서 흙을 던지지 못하고 조용히 뒤에서 걸어갔다. 그런데 못난이가 옆집 할머니를 도와주는 것을 봤다. 다리가 불편한 옆집 할머니가 시냇물을 건너시기 힘들어하자 못난이가 도와준 것이다. 옆집 할머니는 좋은 분이라서 나도 같이 달려가 도와드렸다. 할머니가 우리 둘에게 고맙다고 찐 고구마를 주셨다. 못난이는 나쁜 아이는 아닌 것 같다. 3월 6일 오늘도 애들이 혼자 집에 가는 못난이에게 흙을 던졌다. 던졌지만 나는 던지기 싫었다.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기준이는 내가 던지지 않자 눈치를 보더니 따라 던지지 않았다. 기준이가 내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나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냐고 자꾸 물어봤다. 왠지 짜증나서 없다고 말하고 나는 그냥 집에 왔다. 3월 7일 오늘은 못난이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기준이는 못난이가 또 화낼 거라고 말렸지만 나는 못난이가 무섭지 않았다. 못난이에게 집에 가서 뭐하냐고 물어봤는데 못난이는 평소처럼 싸가지 없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도 화를 냈고 우린 결국 또 싸우고 말았다. 화나 죽겠는데 기준이가 오더니 나에게 거부하면서 뭐라 했다. 그게 더 화나서 기준이에게 활풀이를 하고 말았다. 나중에 사과해야겠다. 3월 14일 벌써 며칠째 못난이랑 같이 집에 가고 있다. 처음엔 못난이가 싫어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 평범하게 말도 하고 내 말에 대답도 잘해준다. 이 모습을 본 애들은 나까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기준이는 나도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되는 모양이다. 기준이는 역시 남 눈치를 많이 본다. 3월 15일 못난이랑 같이 집에 가던 중에 평소 못난이를 괴롭히던 병시이가 나한테까지 흙을 던졌다. 이 모습을 보고 못난이가 화를 내며 쫓아가더니 병시기를 잡고 마구 때렸다. 못난이가 누군가를 때리는 건 처음 봤다. 얻어맞은 병시이가 애같이 울자 나는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기준이는 못난이에게 겁먹은 모양인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그것도 엄청 웃겼다. 일기는 여기서 끊겨 있었다. 나는 아직 남아있는 일기장 더미를 보았다. 여기를 더 뒤지다 보면 1979년에 실종되었던 최실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일기를 읽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꽤 흘러 있었고 더 이상 늦으면 곤란하겠다는 판단에 나는 일기장을 챙겨 폐교를 빠져나왔다. 박근숙. 나중에라도 이 인물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엄청 늦었어. 실존.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 많이 늦었지. 야, 한 글자 한 글자 읽느라. 나도 지금 모가지 아파 죽겠으니까 뭘 하지 마라. 뒤진다. 내 방에 들어서자마자 최실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기장을 워낙 몰입해서 읽느라 시간이 꽤 흐른 모양이다만 그걸 최실이에게 말할 순 없었다. 미안. 자, 여기. 나는 빨간 손가방을 최실이에게 건네주었다. 키가 있음을 확인한 최실이는 이내 가방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그럼 나 가볼게. 잠깐. 지금 들어줄게. 됐어. 시부래. 여전히 냉랭하군. 간신히 좀 가까워졌나 싶었지만 나는 머리를 긁으며 최실이를 따라 나섰다. 혼자 밖으로 나간 최실이는 자신의 방문을 열고 가방을 직접 자신의 방으로 옮기려 한다. 참 쓸데없이 자존심 부리긴. 나는 그런 최실이에게로 다가가 짐을 슬쩍 들어주었다. 물음표? 나는 최실이의 짐이 방문을 통과하기 직전까지 잡아주고 있다가 조심스레 손을 놓았다. 붕대 아직 풀지 마. 닫힌 문을 바라보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79년도의 최실이라.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뭔가 중요해 보이는 단서를 얻은 것 같다. 박근숙이라는 이 일기장의 주인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 안 돼! 우리에게 나리 누나가 있어.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다. 누구에게 가볼까? 나리 누나! 와, 호감도 개빡오른 거 봐. 보셨어요, 여러분? 아, 이게 초반에는 슬금슬금 오르다가 이 계기를 딱 지나가니까 그냥 확 오르네. 호감도가 아니라요. 아, 호감도랑 신뢰도랑 뭐 일맥상통하는 말이지. 얘는 거의 남이네. 누군지도 모르고. 얘랑 얘네 어떤 목소리일지 궁금하다. 나 까먹었거든.
박근숙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쓴 일기장을 발견했다. 최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는 79년의 일기장이었다. 뭔가 숨기는 건가? 기면증 환자였다. 딸이 누나한테 갑시다. 뒤지더라도 누나한테 죽어야지. 좋아. 나리 누나를 만나러 가자.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소녀는 꽃을 피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화원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꽃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언젠간 마을이 꽃으로 가득 차리라 소녀는 믿었습니다. 그런 소년을 마을 이장님은 응원해줬고 소년의 화원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화원의 꽃을 전부 나눠준 소년은 가득 기대한 채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여기저기 버려진 채 시들어있는 자신의 꽃들을 보았습니다. 뭔 내용이야? 숲에 도착했다. 숲까지 오며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제 절대 놀래키지 않겠다고. 이제 소리 지르면서 가야지. 아, 나왔어요. 난 오늘 나리 누나에게 이 마을을 나갈 것을 제안할 거다. 지금 당장은 이 마을을 나갈 수 없지만 이 행사가 끝나는 9일째의 날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언지를 줄 예정이다. 누나와의 신뢰는 충분히 쌓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제 슬슬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늘 가던 방향으로 걸었고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는 나리 누나를 발견했다. 나는 잠시 멀찍이 서서 나리 누나의 행동을 관찰했다. 하지만 오늘의 나리 누나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냥 얌전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렇게 3분 정도 나리 누나를 지켜보던 나는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 헛웃음을 내뱉었다. 이래서야 나리 누나가 말한 훔쳐보기 아닌가. 나는 천천히 나리 누나에게로 다가갔다. 나리 누나. 어? 왔어? 누나의 얼굴에 떠오른 은은한 미소가 좋다. 나리 누나는 진심으로 나를 반기고 있는 듯 보인다. 나는 늘 앉던 바위에 걸터앉았다. 책 읽고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누나가 들고 있는 책을 바라보았다. 낡아 보이는 하지만 관리가 잘 된 외국 서적이었다. 나리 누나 원서도 읽을 줄 아는 건가? 응. 존 윈덤의 더 데이 오브 더 트리피스. 무려 51년도 초판본이야. 멋지지? 누나 영어 발음 쩐다. 데이 뭐라고요? 난생 처음 듣는 제목에 말을 더듬어버린다. 내가 이렇게 독서의 문외 아니었던가? 그래도 이건 영화화도 된 책인데 정말 몰라? 영화화? 언제요? 62년에. 몰라요. 62년 영화는. 그래? 나리 누나가 그렇게 말하면 가방 안으로 책을 집어넣는다. SF 쪽에서는 굉장히 명작인 책이야. 하지만 이런 책조차 관심 없으면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 그렇게 잊혀지는 책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아무런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 나 같은 사람이라니. 나리 누나가 뭐 어때서요?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간다 이거? 나는 진지하게 갑시다. 아직 누나를 잘 모르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엔 가장 어른스러운걸요. 내가? 네. 별일 다 겪은 방송국 사람들도 누나만큼 의연하진 못해요. 사람들마다 장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누나의 장점은 그런 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내 말에 나리 누나는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다. 내 진지한 말이 통한 걸까? 미안. 쓸데없이 분위기만 이상하게 만들고. 아, 아니요. 어디서 들었는데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진대. 그래? 그러니까 과자나 먹을까? 아, 그런 의미였어? 난 턱을 좌우로 움직였네. 나리 누나가 얼굴을 피며 말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겨우 풀어진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리 누나는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이윽고 상당히 많은 양의 과자를 꺼냈다.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
좀 많네요 오늘은. 그래? 너가 좋아하길래 남은 거 다 가지고 왔는데. 역시 너무 많았나? 나리 누난 그렇게 말하며 나에게 과자 하나를 내밀었다. 뭔가 말과 행동이 잘 이어지지 않는 느낌이다. 나는 과자를 받아들고 입안에 밀어넣었다. 문득 나리 누나의 얼굴을 바라보자. 한껏 밝아진 얼굴은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 아까 전 어두웠던 표정보다야 훨씬 보기 좋긴 한데 왠지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해버린다. 자, 여기 차도 더 마셔. 아, 네. 차, 괜찮지? 네, 맛있네요. 그렇지? 차 안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 뭐야, 나랑 차 안으로 들어가잔 얘긴 줄 알았네. 세상에, 깜짝이야. 아니, 자기 농담에 웃지 좀 마요. 그리고 방금 그 농담은 진짜 너무하네. 그런 내 반응을 보는 누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인다. 누나는 그냥 평소대로의 누나였다. 역시 아까 전 내가 느낀 묘한 느낌은 그냥 착각이었나? 아, 현수야, 어젯밤에 있잖아. 현수요? 어? 어. 아, 미안. 이름을 헷갈렸네. 동생 같았나 보다, 내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가끔 그래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갑작스럽게 흐른 어색한 분위기가 신경쓰였다. 현수는 아마 누나의 친구나 가족 이름일 듯하다. 순간적으로 이름 정도에 헷갈릴 순 있다. 하지만 아주 잠시나마 느꼈던 어색한 공기, 그 공기가 좀 신경쓰인다. 역시 오늘 나리 누나는 조금 이상하다. 이런 분위기인지라 마을을 나가자는 말을 꺼내기가 애매하다. 아니 근데 나가자고 결정을 벌써 해? 돌려서 말하자. 좀 이른데? 굳이 이렇게 한다고? 나리 누나, 그... 제가 조사하는 살인사건 말인데요. 어? 아무래도 생각보다 더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 살인사건에 대해 조금 더 위험한 이야기를 풀어보았다. 사이비 종교, 저항 없는 죽음, 언급을 피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이라면 겁을 먹을 정도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나리 누나는 언제나처럼 진지하게 경청해준다. 하지만 어딘가 내 말에 크게 신경쓰는 느낌이 아니다. 흡사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사이비 종교라.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에서 종교라는 건 많은 슬픔을 만들어냈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이비 종교와 그냥 종교의 차이가 뭘까 싶기도 해.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면 누나는 주제를 일부러 흐리고 있다. 흡사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알고 그 이야기에 어울려주기 싫다는 듯. 하지만 어째서. 나는 이후로도 나리 누나와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했다. 하지만 누나는 더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듯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거리는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았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결국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한 나는 몸을 일으켰다. 이 이상은 시간 낭비일 게 뻔하다. 응, 그래. 또 올 거야? 과자 아직 남았는데. 네, 또 올게요. 응, 조심히 들어가. 나리 누나가 손을 흔들었고 나는 나리 누나에게 마주 손을 흔들고 이내 발걸음을 옮겼다. 숲에서 멀어지면 나는 나리 누나와의 대화를 곱씹었다. 어쩌면 나리 누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인사건에 대해서 듣고도 별 신경쓰지 않은 채 나와의 관계 유지에만 애쓰던 모습, 그 과정에서 묘하게 들뜨던 모습, 그리고 이 마을을 나가자는 말에 자꾸 대화 주제를 돌리는 모습. 그러고 보니 내 이름도 잘못 불렀지. 단순 실수였겠지만 누나의 의아한 모습들과 더불어져 그조차도 신경쓰인다. 기분 탓인지 오늘 하루 나리 누나가 내 이름을 부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항상 준성아라고 다정하게 불러줬었는데 왜 오늘은. 이 불안감이 그냥 기우였으면 좋겠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바삐 발을 움직였다. 어느덧 점심시간. 아니, 점심시간도 꽤 지나있었다. 나는 계획대로 주변을 탐색해보기로 했다. 아침에 사망 현장을 조사하느라 시간을 다소 소모해버려 오늘은 한 곳을 조사하는데 만족해야 할 듯하다. 자, 그럼 어딜 조사해볼까? 아, 그래서 8번이 아니라 7번이구나. 왜 오늘은 굳이 장소 하나밖에 못 보죠? 단서를 빨리빨리 좀 얻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간 지역으로 가보자. 폐가촌 아니면 강 쪽으로. 폐가촌이 조금 더 수상해 보이는군. 폐가촌 폐교에 가자, 폐교에. 으스스하구만. 나는 폐가촌 폐교회로 걸음을 옮겼다. 폐가촌 중심에 있는 작은 교회. 과거 신을 모셨을 이곳은 지금은 너저분하게 버려져 있다. 이 꼴이 왠지 이 마을과 어울린다. 신에게 버림받은, 아니 신을 버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쓸데없는 감상을. 나 혼자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최근까지 마을 사람들이 드나든 흔적이 여기저기 보인다. 자, 사소한 정보라도 놓치지 말자. 이건 뭐야? 커다란 십자가가 보인다. 이 교회에 다니던 사람은 저 십자가를 보며 기도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마치 신을 저주하듯 굵은 막대기가 박혀있는 볼품없는 모양새의 물건에 불과하다. 잠시 감상에 빠져있던 나는 시선을 옮겼다. 낡은 의자가 놓여있다. 잠시 서서 의자를 이리저리 살폈지만 별다른 건 없었다. 이건 뭐야? 널브러진 종이들을 살펴보았다. 월간 사탄이즘. 손을 휘저어 먼지를 털어낸 후 책을 자세히 보았다. 무슨 종교서적 같은데 죄다 영어로 적혀있다. 별 도움은 안 될... 응? 책 사이로 무언가 끼워져 있다. 이 종교의 주교가 쓴 수기로 보인다. 꽤 흥미로운 내용이 있을 것 같다. 나는 그 수기를 품에 넣었다. 와...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 눈에 이렇게 사탄이 등장하면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종교를 막 하나님 하나님 부처님 부처님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눈앞에 악마가 딱 나타나면 이건 사입이라고도 못하잖아. 이거 진짜 진짜 있는 거지. 악마가 진짜 눈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 굴복해야 되는 걸까? 구석에 보이는 상자가 눈에 띄었다. 맥신. 종이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아무것도 없다. 서랍장. 뭔가 툭 하고 떨어졌다. 목마 소환일지. 서큐버스로군요. 인형!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두 번째 사건에서도 인형 재물이 쓰였기 때문에 지금 서큐버스일 확률이 더 올랐어요. 현혹의 인형 재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른 것도 다 비슷해요. 구령어에다가 메피스토 진이 아니고 구미호는 확실하고 강시도 인형 재물로 소환되고 마녀는 강에서 소환되고 다 속해 지금. 지금 이 단서 가지고는 절대 범인을 뭐 판별해낼 수 없습니다. 단서 몇 개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은데. 어울리지 않는 TV로군. 나는 TV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6단 서랍장. 나는 하나씩 열어보았다. 세 번째 서랍에 독특한 느낌의 책이 한 권 들어왔다. 헉! 마녀다, 마녀. 모든 마법진을 받아들인대. 아씨, 옌병. 아니 왜 이렇게 다 뭉뚱그려져 있어. 나는 이후로도 주변을 좀 더 탐색했지만 더 이상 찾아낼 수 있는 건 없었다. 너무 어려운데? 야 이러면은 다 용의자인데 뭐 어떻게 선택을 해. 이거 찍어야 되는 거잖아. 걸음을 바삐 옮기며 나는 내가 얻은 물건들을 핸드폰에 기록했다. 마을 정보가 두 개. 마을 기록물을 세 개 얻었다. 하, 너무 조금 얻었다. 저녁을 대강 때우고 숙소로 돌아왔다. 늘 그랬듯 일단 담요에 몸부터 파묻고 본다. 내가 유일하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
일과 하나를 끝내고 잠시 스스로에게 휴식을 줄 때다. 이제 뭘 해야 되나. 볼이 찌그러진 채 그렇게 중얼거렸다. 잠깐 그렇게 누워있자니 머릿속에 누군가 떠오른다. 이 마을에서 만난 그 여자의 얼굴이다. 왜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을까? 그 사람이 인간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단순히 정이 들어서? 생각해보면 어느새 세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나 역시 의심되는 사람과 덜 의심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나뉘고 있다. 누가 인간인지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간인 사람과 신뢰를 쌓는 건 역시 중요하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남은 저녁 일과는 그 사람과 보내기로 하자. 아, 근데 개인적으로 나리 누나는 서큐버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1회차여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만남으로도 이게 사람과 마무리였을 때 대화 내용이 달라지고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면은 선아리는 서큐버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이상한 낌새가 더 두드러지고 있거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최실이도 마찬가지라서 둘 다 마무릴 수도 있잖아. 얘가 사람이야? 얘는 말 섞어보지도 않았어가지고 어차피 이 판은 망했어. 나리 누나나 보러 가자. 먹혀도 서큐버스 누나한테 먹혀야지. 나리 누나 보러 가자. 마을에 버려진 꽃들을 보며 소녀는 결심했습니다. 소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화원에 꽃을 피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꽃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마을이 아름다워질 거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소녀는 꽃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얘야! 마을 이장님이 소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늘 소년을 응원해주셨던 이장님이셨죠. 아, 이장님,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자, 가져가세요. 아니, 그 꽃 좀 그만 나눠주면 안 되겠니? 소년은 꽃을 든 팔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을 바라보았죠. 너의 마음은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꽃 때문에 마을이 지저분해진다고 싫어하는구나. 네? 소녀는 멍하니 이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장님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장님은 슬픈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의 꽃은 이쁘긴 하지만 너무 빨리 시들어버려. 시든 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단다. 그럼 오히려 짐이 되고 버려지는 거야. 난 네가 마을을 위해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구나. 완전 동심 파괴 동화네. 숲을 가로지르며 나는 오늘이야말로 나리 누나에게 이 마을을 나가자는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간 나리 누나와의 관계를 복기해본다. 크게 호전된 것도 없지만 반대로 말하면 나빠진 것도 없다. 서로가 서로를 적당히 신뢰하는 사이. 어쩌면 이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나리 누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줄 거라는 건 확신할 수 있었다. 그래, 누나라면 분명. 나리 누나 계세요? 그나저나 이상하네. 보통 이쯤 오면 나리 누나가 날 반겨주곤 했는데. 나리 누나? 오늘은 여기 안 오셨나? 혹시 여관에 계시나? 그런 생각이 떠오른 나는 더 고민 않고 이 소망여관으로 발을 돌렸다. 여관에 도착한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여관 근처에는 마을 사람 두 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대로 걸어가면 마주치게 될 거다. 어쩔까? 그냥 피해갈까 싶기도 하지만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엿들어! 무조건 엿들어. 나는 근처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세례자님은 어딜 그리 돌아다니신데? 바쁘지 그치? 어여쁜 처자가 다섯 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아, 세례자님 가지고 농담하지 마라. 우릴 구원해주실 고마운 분이네. 고맙긴 무슨,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를 텐데. 그나저나 누굴 고르실까? 내가 그분 취향이 뭔지 알게 뭔가. 그런데 내가 본 게 있는데 말이야. 쏙닥쏙닥. 아, 정말? 아주 달달하시네, 그래. 쉿, 여긴 여관 근처야. 들으면 어쩌려고. 뭔 쓸데없는 걱정을. 그렇게 걱정이면 나를 좀 옮기자고.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저쪽으로 사라졌다. 세례자, 그건 날 말하는 것이겠지.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종교라곤 가져본 적도 없는데 세례자라고 불리는 것도 우습고, 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도 우습다.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여관으로 들어갔다. 나리 누나는 분명 302호였지? 누나의 숙소에 찾아간다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긴장된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쉰 후 천천히 손을 들어 나리 누나의 방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다. 나는 잠시 텀을 두었다. 다시 문을 두드렸다. 누구? 저예요. 잠깐만. 왔어? 왔어는 무슨? 무슨 한 다섯 번은 집에 들락날락 한 사람 같네. 근데 숲에 안 계셔서요. 안 그래도 나갈 참이었는데. 잘됐다. 들어와. 나리 누나가 문을 조금 더 열어보였고 나는 방 안으로 발을 디뎠다. 나리 누나의 방은 처음이었다. 내 방에 비해 특별한 건 없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아무데나 앉아. 나리 누나는 바닥에 앉았고 나는 나리 누나 앞에 마주 앉았다. 누나는 옅게 미소 지은 채 나를 계속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좀 부담스럽다고 느껴진다. 과자? 아, 네. 고마워요. 차도 있어. 누나는 이제 나만 보면 과자랑 차를 먹이고 싶어지는 모양이다. 일단은 누나의 페이스에 맞춰주자. 평범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 이야기들이 뭐가 그리 좋은 건지 누나는 즐겁게 이야기에 몰입한다. 나는 그런 나리 누나의 눈치를 살피며 마을을 나가자고 말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다. 그렇게 일상적인 대화 몇 개를 주고받고 서로 간의 대화가 뜸해질 무렵, 나리 누나? 이 마을에서 나갈 방법을 찾았어요.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갈 방법? 안개만 거치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긴 한데 그 안개가 짧게 거쳤다가 다시 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면 또 여기서 이렇게 지내게 될 거예요.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렇구나. 그거 곤란하겠네. 그러니까 그때 저랑 같이 나가요. 나도? 말했잖아요. 연쇄살인범이 돌아다닌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해요. 이 마을 자체가 어딘가 이상하다니까요? 반쯤은 설득을, 반쯤은 협박을 담아 나리 누나에게 말했다. 겁에 질린 나리 누나가 얌전히 날 따라와준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계산에서였다. 눈빛이 맛이 갔는데? 어쩜 저리 누나 마음을 모를까. 누나? 난 나가지 않을래. 네? 아니 여긴 위험하다니까요? 어쩌면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 편일지도 모르고. 내가 위험해지면 너가 지켜주면 안 돼? 네? 그거야 최선을 아니 잠시만! 대화가 심히 혼란스러워져 나는 잠시 말을 끊었다. 눈빛이 맛이 갔어요! 나한테 이 마을에 계속 있으라고 말한 거야 지금? 저 누나 진짜 위험하단 자각이 없는 거야? 누나. 누나가 위험해지면 당연히 지켜줄 거예요. 하지만 위험해지기 전에 피하는 게 먼저예요. 나가요. 일단 집에 돌아가서. 미안. 난 나가지 않을 거야. 왜요? 현수, 너 정말 몰라주는 거야? 네? 이 마을을 봐. 조용하고 주변에 우릴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 마을 사람들도 우리한테 신경 쓰지 않잖아. 무서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 연쇄살인범이 돌아다니는 게 무서우면 계속 붙어있자.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가까이 못 올 거야. 누나가 내 손을 강하게 붙잡는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같이 있으면 안 돼? 그 애처로운 떨림에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할 뻔했다. 하지만 지금은 감성에 젖을 때가 아니다. 나는 나리 누나의 손을 뿌리치며 다소 냉랭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현수가 누군데요?
난 현수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연쇄살인범이 돌아다니는데 여기 같이 머물자고요? 스스로도 그 말이 이상한 거 알잖아요. 왜 그러는 건데요? 난... 나리 누난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어쩐지 원망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미안. 강요해서 미안해. 방금 한 말은 잊어줘. 널 이해시킬 순 없겠지만 난 여기에 있고 싶어. 누나가 위험해져도 상관없단 거예요? 잊었어? 난 기면증 환자야. 늘 위험했는데 여기 있다고 달라질 건 없어. 밖이랑 차이가 있다면 그래. 여기선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겠네. 난 모두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야. 밖에서 누군가에게 짐이 되느니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잊혀지고 싶어. 무력감. 누나의 무력감이 목소리를 타고 전해져 온다. 짐이 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말 안 할 것 같지만 전 이 마을에 오기 전 큰 실패를 겪었어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 여기까지 취재를 왔지만 안개에 갇혀버렸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도 없는 상황에서 나리 누나를 만나... 알고 있어. 뭘 한다는 건데요? 너 나한테 꽤 의지했던 거. 속마음을 들킨 기분에 나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얼굴이 어둡게 굳어있다가도 나랑 이야기하면 금세 밝게 웃곤 했지. 엄청 귀여웠는데. 무슨 조카 어린 시절 회상하듯 말하지 마요. 하지만 그건 이 마을이니까. 이 마을이라서 생긴 착각일 뿐이야. 밖에서의 넌 나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을걸. 우와, 왜 그렇게까지. 신물나도록 겪어봤으니까. 너가 나한테 뭔가를 보았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그냥 이 안개 속이니까.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랬던 것뿐이야. 넌 그냥 안개 속에 환영을 본 거야. 그러니까 그 환영을 향해 너무 힘쓸 필요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한 극도의 무력감. 마치 몇 달 전에 나를 보는 것 같다. 취재에 실패한 후 모든 것에게서 확신을 잃고 헤매던 나를. 미안. 너가 나한테 의지하는 게 좋았어. 이 마을이라면 이런 나라도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 중독이라도 된 듯 정신 못 차렸던 거지. 안개 속 환영은 내가 보고 있었던 모양이네. 하지만 그건... 그만! 오늘은 그만 가줘. 혼자 있고 싶어. 더 뭐하라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머릿속이 심히 복잡해져 나는 비틀비틀 몸을 일으켰다. 우선은 여기서 나가야 한다. 혼자서 깊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 올게요. 돌아오는 대답은 없다. 나는 잠시 나리 누나의 대답을 기다리다가 그대로 방을 나섰다. 방을 나서며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크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아무리 크게 숨을 내쉬어도 답답한 마음이 해소되질 않았다. 나는 힘없는 걸음으로 내 방으로 향했다. 조금은 휴식이 필요한 것 같다. 내 방으로 오자마자 이불에 쓰러지듯 누웠다. 이대로 눈이라도 붙이고 싶었지만 그럴 상황은 아니지. 나는 눕힌 몸을 힘겹게 일으켰다. 그리고 물을 마시기 위해 이불에서 벗어났다. 저쪽에 반쯤 찬 물컵이 보인다. 오늘 아침에 먹고 남겼던 물컵이군. 나는 물컵을 집다가 책상 위에 놓여진 책을 보았다. 아, 내가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내가 힘들 때 힘을 주었던 그 어른 동화책이다. 너무 많이 읽어서 문장 하나하나가 뚜렷이 올라오는 책이다.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꽃을 나눠주었으나
그것이 마을을 더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단 말을 듣고 좌절해버린 소년의 이야기. 나는 나리 누나를 떠올렸다. 어쩌면 나리 누나도 이 책의 소년과 비슷한 일을 겪어본 게 아닌가 싶다. 처음엔 뭐든지 가능할 것 같다.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확신도 얻는다. 유의미한 결과도 몇 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 어느 순간 확신을 잃는다.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해보며 도전을 계속한다. 무력감은 그 순간 갑자기 찾아온다. 나 역시 그러한 무력감을 겪었다. 그걸 아직 완전히 떨쳐버린 건 아니지만 오마노 기자를 만나고 새로운 사건을 쫓으며 내 스스로를 다독였고 다시 달렸다. 나는 다시 동화책을 바라보았다. 이 동화책은 상징이다. 내가 다시 달리고 있다는 상징. 그렇게 항상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던 책. 나는 동화책을 내 백팩에 쑤셔넣었다. 잠시 그렇게 서있던 나는 그대로 내 방을 나서며 다음 장소로 향했다. 아직 이 마을에서의 할 일이 많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땐 벌써 해가 져있었다. 이렇게 다섯째 날에 읽어도 끝났다. 방에 돌아온 나는 찌뿌둥한 몸을 여기저기 움직여 풀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녔다. 육체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부분도 힘들다. 하지만 난 분명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던 미로에 빛이 스며들고 있는 거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중얼거리면서 담요에 몸을 눕힌다. 진짜 인간이 누구인지 아직 정확히 알 길은 없다. 하지만 오늘처럼 해나가면 분명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분명.